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지금 계속 이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제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코넥스에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하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 해서 이제 치료제 개발로 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미국의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CDMO에 대한 이러한 기업들도 바로 지노맨 컴퍼니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 이제 지금 법인들이 몇 개 되지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지노맨 컴퍼니도 굉장히 우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이러한 재료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바로 바이오는 뭐가 중요해요? 바로 임상에 대한, 제가 그래서 IND 아까 GI 이노베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는 어떻죠? 리레이팅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이 길었는데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임상에 대한 이러한 재료 기대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케가 지금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요 젠001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SB121.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주가 상승을 하는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GNA, 제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나 104.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고형암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제 면역항암제라고 하죠. 면역항암제로서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마이크로, 미생물과 그다음 생태계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게놈이라고도 해석을 해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국가에서도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바로 작용 기전과 균주 원천, 다시 말해서 건강한 사람 장에서 바로 락토코커스 락티스라는 단일 균주를 뽑아서 경구용 치료, 다시 말해서 먹는 이러한 치료로 해서 굉장히 면역 항암에 대해서 어떻죠? 부작용이 없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부작용이 아예 없고, 이러한 지금 이게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았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 보실 것도 보시게 되면 균주 원천이 모유입니다. 모유로 해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이러한 바로 조성물을 통해서 지금 뇌 쪽에 조현병에 대한 이러한 치료제가 사실 딱히 지금 완벽한 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바로 이제 옥시토신의 이제 분비를 행복을 느껴주게 하는 바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느껴주게 되는 이런 분비를 유도를 하게 되면서 자폐증의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 작용 기전을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렵잖아요. 그 한마디로 좀 따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치료 기대감이 또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제나 104인데요. 요게 면역 항암제로서 굉장히 기대감이 커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IND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비임상으로 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다시 IND 신청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면역 항암제만으로도요. 지금 매출이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바이오주들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실적이 안 좋다가 어떠한 바이오는 딱 터지게 되면 주가는요. 걷잡을 수 없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바이오주 많이 좋아하시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이따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IND에 대해서 신청을 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면역항암제는 시장 자체가 조단위 매출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큰 시장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게 되면 바로 기대감으로 많은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요. GI 이제 지놈 앤 컴퍼니는 제가 이제 전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금일 시가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약 한 6%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하락이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게 볼게요. 차트 보시면 어떻나요?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대 낙폭으로 인해서 부담이 없고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료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노맨 컴퍼니 공략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세한 이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EDDC도 제가 말씀드린 거 전일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것처럼 지금 지노맨 컴퍼니도 가격 지금 전략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 주셔서 같이 공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